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벨라입니다. 오전 7시 일요일 날. 나 운동 가야 되는데. 아, 야, 저 운동이 중요해? 어? 근손실. 오늘은 디테일링 영상이 아니에요. 디테일링 영상이 아니라 오늘은 대전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아니 두 번째긴 하지. 두 번째지. 같은 분이 최초로 여는 거예요. 모터쇼가 열립니다. 아야, 대전에서 모터쇼가. 대전에 슈퍼카 유튜버 압구정 시골지님이 주최를 했어요. 근데 또 구독자분들이 이 모터쇼를 연다고 하니까 하나둘씩 차를 모아주신 거예요. 야, 진짜 감동이요. 진짜 대단해. 이런 거 보면 정말 구독자들의 단합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보기 힘든 슈퍼카 50대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50대가 대전에 모건대학교에서 오늘은 이 모터쇼가 주최돼서 열리고 우리 새알람도 모터쇼가 열린다고 하길래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자선 행사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 전시회에 맞는 카부스터 작업을 저희가 또 해주기로 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서울 오토살롱 이런 거랑 이제 뭐 차량 전시회들이 열리면은 그냥 서울 부산에서만 맨날 열리니까. 그치, 뭐 열린 데서만 열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전에서 자선으로 여기다가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열리는 거는 정말 처음이니까. 네, 너무 뜻깊더라고요. 뭔가 지방에서도 우리도 모터쇼를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좋은 취지여가지고 저희도 참여해서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번 열심히 또 새알람 뛰어보겠습니다. 아, 해보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제품이 이렇게 타월, 광부스터 이런 타이어 드레싱제. 또 타이어 번들번들 거려야 되고. 그치, 그게 또 맛있지. 그래야 또 보는 눈도 즐겁다고, 보는 이들도. 그렇지. 자, 어디에요? 얼른 가면 돼요. 이거 하나만 놓고 오시면 돼요. 이거 나 하나 들어갔습니다. 들고 오셨구나. 왜 이렇게 마음만 앞서. 아, 나 열심히 하려고. 어디에요? 얼른 가면 돼요. 여기에요. 추워요. 추워요. 이 낌. 저희는 일단은 모터쇼가 빨리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돕고 있겠습니다. 후다닥. 전시회 잭스왁스. 광부스터의 잭스왁스. 잭스왁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 차를 이런 차를 또 세차해보겠어. 언제 이런 차 또 만져보겠냐. 림피오의 타이어 드레싱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또 이 림피오 타이어 드레싱제만큼 광도를 또 많이 올려주는 차량이 또 없기 때문에. 네, 다 쓰셨으면 더 주세요. 네. 멀었나요? 저 지금 바쁜 사람인데 저. 타이어 드레싱제를 절반 정도만 바르게 했는데 역시 타이어에는 관이 있어야 또. 아, 저희 그 새알람 채널에도 드디어 타 유튜버분, 이제 슈퍼카 유튜버분들이 한번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전에서 슈퍼카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압구정 시골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 시골씨입니다.
제가 사실 새알람 씨 분들, 새알람 씨 분들이 맞나? 네? 야, 시불이랑 그 좀 새알람 분들을 제가 구독자 900명인가 1000명일 때부터 구독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써먹을 날이 올 그래가지고 압구정 시골지 대전 그 슈퍼카 모터쇼에 오늘 우리 새알람 분들이 광을 내주시고 이런 그 차 관리를 해주시는 역할을 자선으로 또 맡아주셔가지고 오늘 자선 모터쇼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 모터쇼 주최하는 목적, 네. 목적이라 이유랄까요? 네. 왜냐면 서울에는 서울 모터쇼가 있고 지하철만 타면 부산에도 또 부산 모터쇼가 있거든요. 근데 대전이나 이런 충청권에는 우리 학생들이 모터쇼를 갈라 그러면 KTX를 4만 5만 원씩 내고 타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표는 막 5천 원만 원이어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그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 나갈 네.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 개최하는 거예요, 모터쇼를. 아. 네. 아무튼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열심히 한번 또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조금 이따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알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보러 가기에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문화로 또 이끌어갈 학생들이 보러 가기에는 좀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도 그래. 딱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어디 뭐 올라가기도 네. 내려가도 약간 좀 애매하단 말이야. 서울이나 부산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진짜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열리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 아기들까지 정말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희도 빨리 이 문화가 빨리 성공적으로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단 일하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광부스터 어디 있어? 빨리 발라 발라. 그래서 어제 다행히들 다들 좀 세차를 하셨다고 해요. 사장분들이 셀프 세차를 다들 하셨다고 해가지고 부스터 작업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차가 더러운 상태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광만 좀 올라오게끔. 근데 되게 무서워 하기. 혹여나 기스라도 날까. 되게 무서워. 되게. 그나마 이거 잔사 안 남는 제품에 부스터니까 다행이지. 야, 야 근데 이거 맥날이 있는데 이거 얼마냐 이거? 이거? 하나 사줘. 사줘. 우리가 이거를 한 10만 개 정도 팔하면 10만. 우리가 한 90 몇 살 때쯤? 아, 90 몇 살 때쯤. 와, 그때쯤 사면 근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산다는 거 의미가 있잖냐. 목표를 정하고 90살까지 그렇지 그렇지 장기 프로젝트네.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면 죽었다기라도 못 산다. 아 로또에 맞던가. 그렇지 그래도 못 산다. 아 근데 유리막을 입히셨나 보다. 뭔가 관리가 딱 봐도 유리막을 입혔다. 아니 좀 비싼 차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들 관리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차주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슈퍼카 오너분들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렇게 유리막을 입혀놓은 것 같은 차량도 은근 보여 많이. 이거 작업하기 진짜 일반 차랑 좀 다른 게 여기서 저 끝이 안다.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 무서워 나 지금 나 지금 이거 닦을 때마다 옷 항상 이렇게 제끼고 하잖아. 아우 이거 힘들어 이거. 혹여나 기스라도 날까. 청바지라도 달라. 아우 조심해 너 이거. 차주분들이 살짝 감탄해주시고 가시네요. 다르긴 하다. 타이어도 색깔이 다르다 하시면서. 확실히 이게 광부터를 발라놓으니까 이게 반짝반짝해지니까. 일반 왁스랑은 살짝 달라. 확실히 달라. 괜히 또 전시회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괜히 이름이 부스터냐고. 확실히 지금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출장 피플 차도 들어왔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이 뭐냐 이 새끼야. 들어왔어 근데? 일단 저기 있잖아 출장 피플. JM 출장 아 좋다. 뭐 나왔을라나? 스테이크? 초밥? 소고기? 아 라타가 먹고 싶긴 한데 있겠지? 아 니가 사 먹고 이 새끼. 이게 이 차량이 그 차량이 그 77777 압구정 시골집님의 차량. 앞집님께서 지금 차를 조금 늦게 내놓으셔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차들은 다이는 또 안 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 끝났다며. 나 지금 오줌보가 터지고. 시골집님 그 보시면은 도장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지금 이게 코팅도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아실 것 같긴 한데. 세차가 조금 살짝 필요하지 않나. 그냥 그렇다고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소견일 뿐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는 따로 이렇게 매기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네요.
또 이게 한 번씩 주시면 우리 또 새알랑 구독자분들도 이제 눈요기하기 좋으실 거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고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뭐 달라고 뭐. 했어도? 아니 너 그렇죠. 달라는 게 아니라 맨날 동영상에서만 보던 차 닦으니까 신기하다. 처음 보지만 좀 익숙한 차 느낌인가? 오오오오오오 야야야 야 왜 탔어? 아니 그 타 안 잡아 승차감만. 아 근데 타라고 해 주신 거긴 한데 그러네. 이거 아이 시트까지 씌우셨네. 아이 타라고. 또 뭐를 딱히 만져보진 않을 게 그냥 승차감만. 차키를 찾아. 차키? 그게 중요한 거야. 차키. 밟아보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는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야, 잠깐 좀 여유 좀 가져보겠습니다. 내려. 와. 아니 실내가 너무 이뻐요. 아벤타도르죠? 야. 진짜 이거 사기다 사기. 진짜 로봇이가 생겼어. 야, 똑같냐? 아이 똑같다 야. 아이씨. 내가 람보르기니야. 야. 이 차 치워. 너 여기서 그러고 있어라. 아 그럴까? 원래 우리가 알건 아이파은 약간 흰색하고 파란 색깔이 섞여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검정색은 진짜 느낌 다르게 보이네요. 내가 또 검정 성애자잖아. 아 성애자 그렇지. 환장하잖아 너. 진짜 느낌 장난 아닙니다. 아 그리고 말할 거 없겠죠 사실. 이거 황금이요. 골드 이거는 진짜 눈 아플 정도로 부십니다 눈이.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숨쉬는 차량, 진짜 사람과 비슷하게 아주 숨쉬는 차량 하나를 딱 보여드릴게요. 뚜껑도 열려있어. 광택하자. 아니야 여러분 출장 세차 스팀 차랑 처음 보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간단하게. 저거 소치리 같지 않냐? 왠지 느낌이 그런데. 마프라 있네. 우리 킬러디올도 있고 마프라. 역시 가프라. 스팀 세차기도 있고 물도 실고 다니시고 뭐 각종 약품들도 되게 많이. 타월도 막 많이 준비해놓으신데.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터쇼 지금 한창 진행을 하고 있고 링피오의 이 타이어 드레싱제하고 잭스왁스의 바디샤인 저희가 또 협찬받았던 인물풀을 또 나눠드리러 또 가고 협찬에 있습니다. 협찬. 아 약간 전전세 같은 느낌이지. 오늘 확실히 모터쇼를 계속 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차주분들이 어우씨 처음에는 우리 저희가 작업을 해드린다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하시다가 저희 하시는 거 보고 좀 광 나는 거 보더니 내 것도 해달라 좀 다르다. 타이어도 바른 거랑 안 바른 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터쇼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이제 다들 만족해 좀 하시고 올 때마다 이제 차량 저것도 좀 부탁드려요 하는 부탁도 많이 생기고 확실히 약발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품들을 협찬받은 제품들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이렇게 또 나눠드리면 또 나눔에 또 이렇게 갖다 팔자. 우리 쇼핑몰 하잖아. 이제 많은 분들이 구경을 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좀 연인분들끼리도 오시고 이렇게 아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족분들끼리도 오시고 이렇게 남성분들끼리도 오셔가지고 지금 다들 구경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아기들이 진짜 좋아하네요. 아무래도 좀 차가 좀 장난감처럼 생겨서 그런 거 아기들이 엄청 좋아하고 한 번 타면 안 내리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기들이 차종을 더 잘 알아. 와 이거 뭐 알파인 스파이더다. 와 이건 뭐다. 맥나린이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진짜 왜 앞드려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주최하는 이유가 왜 학생들 위주거나 이제 어린 친구들 위주인지는 알겠어요. 의도가 왜 확실히 그건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와서 느껴보니까 남성분들은 그냥 딱 보고 가.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어디 가요? 가봤는데 뭘. 거의 그런 소리고. 애기들이랑 이제 나들이 오신 가족분들은 진짜 바로 뭐 애기들 사진도 찍어주고 애기들도 차에 타봐서 정말 신기해하기도 하고. 아 이런 게 진짜
한 유튜버가 한 문화생활을 딱 만들었다는 게 지방에서 진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점이다. 지금은 이제 회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구경하시는 분들이. 아까는 또 이제 카메라 되면은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구경하지 못하니까 걔 또 불편하실까 봐. 네, 카메라를 켜지는 않았는데 푸드트럭도 준비돼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와서 이제 뭐 간식 먹고 하는 것도 닭강정 있고 뭐 소떡소떡 있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 커피 한잔 하시고 계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시고 진짜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도 진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러브 진짜 I love you 차들은 저희가 일부러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실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슈퍼카에 관해 가지고 잘 알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따로 말들은 안 했어요. 이게 개인 행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한 유튜버 분들 구독자분들이 막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온 차량 중에 진짜 이목을 좀 많이 끈 차량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팔 금장이 아니라 에스토 마틴이 하는 데 들어왔네요. 또 갑자기 실물로도 처음 본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뒤늦게 들어왔는데 벌써 좀 인기가 많아요. 아까 어떤 꼬마애가 차들이 이쁘니까 막 뭐야 꼬마애가 막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사줄게 장난감으로. 한 몇천 명 온 것 같죠? 진짜로?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아침에는 줄을 서가지고 들어오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이 행사장이 꽉 찼었어요. 이제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있으면은 행사가 얼추 마무리가 되는데 진짜 이 문화 좋네요. 진짜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 진짜 주마다 이런 거 좀 열어봐요. 주마다 어떻게 열어요 이거 주마다. 어떻게 좀 해봐요. 아니 어떻게 열냐고 이거를. 그래서 참 지방에서도 이렇게 모터쇼를 즐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가지고 뭔가 좀 그래요. 되게 좀 뭐라 해야 돼, 가슴이 좀 뜨겁다 해야 되나? 막 불이 난다 막 너 왜? 아니 뭔가 괜히 울컥하더라고. 난 이 모터쇼 자체가 이 앞쪽에 차량 문들이 열려있는 차량들은 실제로 탑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사람들 타고서 사진도 찍는데 실제로 탑승해서 아이들이며 부모님들도 사진도 찍어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애기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어른들도 어른들대로 좋아하시는데 애기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 모터쇼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전부 다 이제 학생회 장학금으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입 입장료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입장료 받아서 또 베푸는 거 아니야. 진짜 여기 슈퍼카 오너분들도 정말 대단하시고 압구정 시골 집이 대단하시고 정말 진짜로 박수. 정말 오늘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잊지 못할 정말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새알람도 여기에 정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정말 이런 좋은 게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아무튼 이런 문화가 정말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혹시나 이런 거 기획하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저희 달려갑니다. 준비 돼 있습니다. 이런 뜻깊고 좋은 문화에는 또 빠질 수가 없지. 그렇지.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는 돕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오늘 아침에는 사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이번 주부터 조금씩 추워진다고 하시는데 아침에 온도 봤더니 6도야. 아침에 이거 입김 나와서 한 달이 수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좀 심해가지고 항상 또 감기 좀 조심하시고. 그렇지. 아무튼 오늘 좋은 문화 공간, 좋은 문화 거리, 볼거리들 알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 차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